안녕하세요. 형제 PVC 철물입니다. 오늘 소개할 부속은 PPC 부속입니다. PPC 배관 부속의 장단점과 부속의 종류 및 용찾기 사용법을 살짝 소개할까 합니다. 현재는 PPC 용찾기를 사용하시는 기술자분들이 많이 없으세요. 부산을 기준으로 해도 PPC 부속 파이프 파는 가게가 몇 군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판매량에 비해 너무 많은 부속 종류와 배관을 놔둬야 하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생산하는 업체 역시 서울 경기 지역이라 물류비도 엄청 비싸거든요. PPC의 장점은 가격인데요. 지금도 15mm 기준으로 엘보 T 속객 같은 경우 100원에서 500원 사이라 엄청 쌉니다. 그리고 유속 방해를 덜 받는 게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더 많다는 거죠. 다른 배관이랑 틀리게 구멍이 아니라 길게 갈라지게 되고 바닥을 팔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. 온수에 가능하다고 시공했지만 열에 약해 변형이 생겨 빠지는 경우도 나오고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지점에서 누수가 3, 4군데 나오게 되면서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곳이 많더라고요. 현재는 골칫덩어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PPC 부속 소개를 빠르게 갈게요. PPC 발소입니다. 이건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 텐데요. XL 부속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건 PPC 엘보, 그리고 이건 PPC 소켓, 그리고 이건 PPC T, 그리고 이건 PPC 20-15 레추샤, 그리고 이건 융착식 발소, 그리고 이건 융착식 속발소, 그리고 이건 융착식 장엘보, 그리고 이건 융착식 CM엘보, 그리고 이건 융착식 속티입니다. 사이즈로는 배관 부속을 15에서 50까지 현재 판매 중입니다. 두 번째로 누수 발생 시 바닥을 파고 보수할 때 PPC 배관이 나오면 난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PPC 배관 PPC 부속을 구하지 못하셔서 호환이 된다고 이 XL 부속을 써서 보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. 그렇게 공사하면 10%에서 20% 정도 확률로 처음엔 빠지지 않다가 누수가 발생하는 걸 봐왔습니다. 나중에 하자 발생 시 공사하신 분이 큰 돈을 써야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. 그래서 이 PPC 발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파는 가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멀리서 얘기 듣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 PPC 발소를 쓰셔서 아직 누수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단 15mm만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. 공사하실 때 꼭 써보셨으면 합니다. 연결 방식은 엑셀과 동일하게 캡이랑 링을 꽂고 돌려주시면 되고요. 보수공사를 하고 싶은 다른 배관 이 속발소를 이용해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PPC 용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. 항상 응원해주세요. 노력하는 형제 PVC 철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Yeah.